지난 1998년 IMF 사태 때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던 서울시 푸드뱅크 마켓,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이용자 수만 31만 명에 이르고요. 기부 물품은 536억 원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시민의 일상 속 기부 문화를 실천하는 장이 되고 있는 푸드뱅크 마켓.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앞으로 어떤 지원을 이어나갈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의 강지연 민간자원협력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푸드뱅크 센터의 김준혁 센터장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푸드뱅크 마켓. 좀 간단하게 개요를 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종종 마트에서 1+1 식품을 구매하곤 하는데요. 네. 근데 유통기한이 이제 임박해가지고 다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네.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소중한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토록 푸드뱅크 마켓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직접 식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서 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네. 이게 이제 기부를 통해서 운영되는 원칙이 있다고 하셨는데 음식을 비롯해서 생활 필수품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 생필품 중에 네. 운반이나 예, 보관이 용이한 네. 가공식품류, 네. 고추장이나 된장, 식용유 등의 식품류가 있고요. 그리고 세제나 휴지 등의 생활용품들이 예.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 네. 뭐 라면은 뺄 수 없죠. 네, 라면도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예. 식품을 비롯해서 각종 생필품을 직접 공급한다는 게 이제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정말 현실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응이 지금 폭발적이라면서요. 네. 실제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끼니를 거르는 그런 홀몸 어르신이나 결식 아동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직접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예. 원래부터 이렇게 마켓 형태로 비치해놓고 가져갈 수 있게 했던 건가요? 이전에는 그런 그 형식이 아니었죠. 출범 초에 그런 형식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시작됐던 계기는 IMF였죠? 네, 맞습니다. 예. IMF 때 이제 결식계층이 증가하면서 식료품을 이제 그 기부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이 푸드뱅크 마켓이 더 어떻게 보면 성업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버려지는 음식이 많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이 약 15조 원에 이르고요. 네. 그 처리 비용만 해도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한쪽에서는 낭비되는 음식물이 있지만 네. 다른 한쪽에서는 배고픔에 굶주리는 결식 인구가 약 80만 명에 이릅니다. 네. 한쪽에서는 낭비돼서 버려지고 한쪽에서는 굶주리는 그런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98년 처음 푸드뱅크가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생경하고 또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약간 부담감도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 첫 그 기사를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봤었는데 푸드뱅크를 시작한다는데 거기서 이제 제공되는 뭐 여러 가지 그 식료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거 못 쓰게 된 거 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거부감도 처음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저희 푸드뱅크 마켓 사업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이렇게 유통기간이 임박한 네. 남는 버려지는 음식을 네. 기부하고 나눠준다는 그런 부정적 인식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질의 제품을 저희는 기부받아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서 위생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IMF 때도 굉장히 반응은 좋았죠. 실제로 필요한 분들은 푸드뱅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98년도 당시에 그 이용자들의 반응들 그때 좋았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이죠?
네, IMF 시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예. 저도 비록 어렸지만, 제 주변에서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예. 뭐,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서, 당장 끼니를 이제 거르게 되는, 먹을 게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시범 사업을, 푸드뱅크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때 이제 저희 기부 실적이나 성과나 또 이용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센터장님이 푸드뱅크 마켓에 살아있는 역사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 일단 서울시 운영 성과와 특징, 또 가장 주목해야 될 내용들 어떤 게 있나요? 푸드뱅크 사업의 1차적인 목표는 기부 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뱅크가 돼야 되니까. 네네, 일단은 자원을 맞습니다. 확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예, 확보해서 은행처럼. 필요한 사람한테 그때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예. 1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 처음에 운영할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용자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 기부 자원이 적기 때문에 많이 그렇죠. 어려웠었는데요. 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선행 의지를 보여주시는 기업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약 536억 원의 기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통계 최초 시점인 2003년도에 40억에 불과했었던 것이 14년 만에 약 14배 정도 성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뭐약 33만 세대의 저소득 가정이 그 도움을 받고 있다. 네네. 이렇게 서울 짚게 되네요. 시내 저소득 가정 약 33만 세대와 예. 사회복지 시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약 예. 1600여 개의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참 인상적인 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지금은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마켓으로 그 발전한 거는 얼마나 된 건가요?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푸드마켓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푸드마켓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푸드뱅크 사업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였습니다. 맞았어요. 사회복지 시설을 통해서 이용자분들한테 주는 예. 그런 서비스였지만 이용자들이 직접 오셔서 선택권이 보장된 예. 그런 푸드마켓 사업을 2003년도에 최초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푸드마켓은 편의점 형태의 그 매장에 이용자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서 무료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푸드마켓 사업의 활성화가 잘 되어서 많은 시민들과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스스로 가서 가져올 수 있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전처럼 막 그냥 수요라고 하는 것이 관리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남는 건막 남고 그러지 네. 않아도 되고 이런 맞습니다. 일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얼마나 많은 푸드마켓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기부 물품의 물류 그런 체계 역할이자 네. 그리고 각그 기초 마켓의 그런 교육이나 운영 지원 평가 등을 하고 있는 네. 서울시 광역 푸드뱅크 센터 한 곳이 있고요. 네. 또 25개 자치구마다 푸드뱅크 마켓이 각각 있습니다. 아, 그래서 총 서울시 지원은 51개이지만 예. 각 자치구별로 2호점, 4호점으로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모든 자치구에 다 있다. 네. 그리고 그 자치구에서 자발적으로 더 효과가 좋으면 2호점도 내고 3호점도 내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시민의 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어떤 물품들도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소진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불편을 주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일단 뭐 푸드 마켓뱅크 통틀어서요. 예. 저희가 매일 먹는 쌀. 예. 쌀이 이제 가장 꾸준히 인기가 있고 예. 뭐그 밖에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예. 장류. 그리고 일반 생활용품 중에서는 저희가 매일 사용하는 그런 두루마리 휴지나 세제, 샴푸 등이 꾸준히 아. 인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제품들은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푸드뱅크 마켓에 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부를 일단 늘려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 생필품을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해외에도 사례가 제법 있죠? 네, 물론 있습니다. 예. 그 푸드뱅크 사업은 1967년도 미국에서 최초 시작을 했는데요. 예. 세컨드 하비스트, 즉 제2의 수확이라는 구호단체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 연방 등 복지 선진국들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 있고요. 예. 아시아권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아시아를 대표해서는 우리나라 푸드뱅크를 손꼽아야 되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가 제일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이 밖에도 싱가포르나 일본이 최근 시작을 예. 했습니다. 최근? 네. 싱가포르나 일본이 우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푸드뱅크 사업은 사회적 편익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효과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사회복지적 효과입니다. 예. 기부와 나눔 활동으로 어려운 분들을 나눠서 예. 생활용품이나 예. 식품 등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적 효과가 있다고 하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제품 폐기로 인해서 예. 그 제품 폐기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제품들을 예.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원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아끼는 그렇죠. 그런 경제적인 예. 효과가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효과가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잉여 식품이나 제품을 폐기하는데 예. 발생되는 환경 오염을 예.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년째 푸드뱅크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기업들이 얼마나 꾸준히 기부를 해주느냐. 물론 개별 시민들도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큰 손들이 좀 기부를 해주셔야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또 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꽤 있나 보죠? 네, 뭐 실제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네, 이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 저희에게 꾸준히 또 큰 물품을 이제 후원해 주시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예. 또 이제 소액이 이나마 이제 작게 예. 개인 기부자들도 많은데 예. 이제 여기서 또 신기한 점은 한번 예. 이렇게 기부를 하신 분들은 기업이나 꾸준히 계속해서 중단 없이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서울시 푸드뱅크 마켓 사업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는 이렇게 꾸준한 기부자 여러분들이 가장 예. 큰 네, 1등 공신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은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 푸드마켓에 기부하는 날을 정해놓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면 애들이 정말 그 집에서 꼭 나눠주고 싶은 것들을 오히려 찾아가지고 막 기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참 대견한 그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생활 속의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서 푸드뱅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 잔치 때 예. 어려운 이웃들을 불러서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그 먹거리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밑거름이 되는 것은 이 생활 속의 기부 문화 정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눔 문화가 활성화된 그 복지 선진국들을 보면요. 예. 기업보다 개인 기부가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기업의 기부 문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생활 속의 기부 문화가 좀 정착이 되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 생활 속의 기부 문화의 특징을 보면 그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인 그런 책임보다는 나눔이라는 그러한 정서적 가치가 사회에 널리 그리고 깊게 그 전파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나눔의 그 미덕을 계승하고 예. 나눔의 가치를 이제 그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닌가 합니다. 예. 이렇게 근데 그 개인의 기부 문화가 아직까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기부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대적인 효과 이게 물론 내가 기부하면서 뭘 얻고자 기부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것들 또 사회적인 어떤 그 다양한 어워드 상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명예와 또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혜택들이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시민들에게 기부하는 시민들에게 좀 줄 수 있는 혜택들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이제 기업이나 개인 기부자 모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 영수증이 발급되고요. 예.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폐기에 들어가는 예.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특히 신제품을 만약에 기부를 푸드뱅크를 통해서 하신다면은 예. 그런 시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그런 제품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예.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서울시 푸드뱅크 마켓과 함께하는 기업 네. 착한 기업이라는 기업 네.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매년 12월에는 저희 푸드뱅크와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기부자분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서울시 표창과 함께 예, 저희가 하나의 좀 잔치 같은 네. 그런 행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언뜻 듣기에 또 기업들은 생기는 게 좀 있는데 개인들은 소득공제 예, 그 어떤 혜택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거군요. 뭐 물론 보람이라든가 뭐 이런 그 따뜻한 기부에 대한 동참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는 생길 수 있을 텐데 팀장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저를 굉장히 기부 문화를 그렇게 보다 이렇게 지금 쳐다보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 그런데 식품을 기부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강 팀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위생 문제. 이런 부분 신경 써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올해부터 서울 광역 푸드뱅크 센터에서는요 네. 전문 위생사를 두고 네. 자치구별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그 기부 식품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 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식품 샘플링 검사도 하고 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그 위생 관련 매뉴얼을 좀 고도화 시켜서 네. 위생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과일이나 영양가가 높은 신선 채소류에 대한 기부도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진짜 사실 푸드뱅크 했을 때 처음 푸드뱅크 시작하셨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뭐 비판거리 중에 하나가 신선 식품들은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쓰레기통만 뒤지는 그 분들을 그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신선 그 식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버려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만 관리해서 푸드뱅크로 들어올 수 있게끔만 해주면 얼마든지 신선 채소들, 과일들도 유통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0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우리 서울의 푸드뱅크 마켓은 이렇게 변했다.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전에는 단순히 기부 물품을 받아서 예. 전달만 하는 그런 체계였다면 예. 지금은 이용 대상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그런 수요와 필요를 찾아서 그 부분을 기부받아서 직접 예. 전달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예. 네, 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광역 푸드뱅크 센터 중 최초로 예. 저희 서울 광역 푸드뱅크 센터에서 이제 위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예. 하여서 예. 신선 식품을 좀 더 확대하여서 이용 대상자들의 건강까지도 챙기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각 자치구별로 좀 뭐 공급이 좀 딸리는 구 이런 곳들도 문제를 좀 해결하고 있다면서요? 네, 25개 자치구들마다 기부 실적이 크게는 이제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잠깐 점을 기부가 좀 잘 되는 구가 따로 있는지 좀 여기서 알려주실 수 없으신가요? 이게 또 뭐 강북구나 예, 강북구, 네. 강남구나 이런 곳이 네. 잘 되는군요. 예. 네. 그렇게 실적이 많은 구도 그거는 각 구마다 생활 여건의 차이가 그렇죠. 많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광역 푸드뱅크 센터에서 그런 물동량을 조절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밖에 각 푸드 기초 푸드 마켓에 그런 선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기부 예. 자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오시는 역할이 큽니다. 예.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뭐 교육이나 간담회, 기부 그런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한 거 그 몇 가지 질문들 볼게요. 일단 첫째, 왜 푸드뱅크 마켓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외의 방법도 있나요? 네, 그 매장에 여건이 돼서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불편하시거나 네. 뭐 장애가 있으신 네. 분들 또는 그 외벌이로 네. 그 시간에 맞출 수 없는 마장에 이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저희 서울 광역 푸드뱅크 센터에서는 희망마차라는 사업을 전개하고 네. 있습니다. 네. 희망마차 사업은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그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 동주민센터에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예, 예.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말합니다. 예. 또한 자치구 단위의 푸드마켓에서는 예. 이동 푸드마켓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 마포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 예. 네, 직접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생활용품이나 식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네요. 근데 푸드마켓이 수익이 없지 않나요? 그러면 그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일단 푸드뱅크마켓 사업은 수익금이 일절 없습니다. 예. 저희는 물품을 기부받아서 그거 100% 기부 이제 이용자들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나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혹시라도 시장님이 바뀌어서 복지 마인드가 좀 떨어지는 분이 오시거나 하면 푸드마켓 마켓 사업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재원들이 마련돼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살찌우고 그리고 직접 또 나눠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의 그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민 참여형 정책. 아, 시민 참여형 정책 입장에서는 일단 푸드뱅크마켓 사업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예산으로만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는 사업을 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이 기부를 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면서 더욱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그 밖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민 참여형 정책을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이번 예산의 10조 원 정도를 복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사용을 할 텐데 저희 특히 이번에 많이 확산되었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지원을 하고 또 저희 고독사 예방 저희 정책을 통해서 그런 고독한 그런 죽음을 방지하는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나 이렇게 우리 푸드뱅크 마켓 사업과 같은 민간 협력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그런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촘촘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장님이 생활용품이나 식품이나 기부하고 싶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부하실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아주 쉽습니다. 전화로 주시면 되는데요. 1688-1377로 전화 주시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푸드마켓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이제 많은 양을 기부하는 경우, 특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905-1377로 전화 주시면 저희 광역푸드뱅크 센터에서 직접 찾아가서 물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아, 유의해야 될 점 없나요? 가령 뭐 유통기한이 지난 걸 안 받는다든가. 네, 유통기한은 저희가 이제 지난 거는 절대 받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그 건강에 더 취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하시고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제품과 그런 그 정성의 가치를 좀 생각해 주셔서 기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푸드뱅크 마켓은 더욱더 풍성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의 강지연 민간자원협력팀장님 그리고 서울시 광역푸드마켓센터의 김준혁 센터장님과 함께 20주년을 맞은 서울시 푸드뱅크 마켓의 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